안녕하세요. 이제 막 골프를 시작한 골린이 김복래입니다. 제가 골프를 배우고 나서 아내가 참 좋아해요. 다들 부러우시죠? 제가 원래 좋아하는 스포츠 운동은 스노우보드 타는 거랑 이제 바이크 타는 걸 좋아해요. 빨리 달리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은데 이제 가정도 생기고 또 와이프도 너무 걱정을 하니까 한번 와이프랑 같이 배워보고 싶어서 배웠는데 그때 이후로 완전 바이크를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골프의 매력에 완전 빠져버렸어요. 드라이버로 이제 스윙을 했을 때그 타구감이라고 해야 되나? 잘 맞았을 때 소리를 들으면은 막 쾌감도 없고요. 또 사계절을 볼수 있으니까 뭐 저는 겨울에도 매력이 있더라고요. 제가 좀 포기가 빨라요. 좀 모든 스포츠를 해도. 그런데 이거를 골프를 배우고 나서는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매력에 빠졌고 좀 끈기가 생긴 것 같아요. 골프를 치면서 좀 사람들이랑도 조금 더 많이 가까워지게 되는 것 같고 정말 좋은 스포츠인 것 같아요. 와이프가 야마하 장비를 쓰고 있는데 휘는 게 없더라고요. 항상. 그래서 좀 관심을 갖게 되다가 그 리믹스 원정대를 지원을 받길래 한번 신청을 했습니다. 와이프랑 이제 항상 같이 즐기니까 뭐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 갖는 걸 생각을 못 했었는데 올해는 또 와이프랑 임신도 해서 2세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임신해서도 천천히 칠수 있으니까 같이 라운딩하고 그러고 싶어요. 2세는 한방, 골프는 홀인원.